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새누리당 1색이었던 대구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됐습니다. 여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 현안에 잘 공조하는지가 대구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입지가 결정되는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 출신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을 비판하면서 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합의는 존중돼야 되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한쪽은 뛰고 한쪽은 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선 그 역할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겸 당선인이 신공항 문제로 존재감을 드러내자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과 힘을 합쳐 신공항 밀양 유치에 적극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을 인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야 무소속 등 정치 세력이 다양해지면서 대구의 주요 현안에 정치 세력 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조가 잘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분열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대구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지역 현안의 기획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여러 가지 파편화된 힘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 지역 정치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 틀을 구축을 하고 우선 과제를 정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것을 같이 실천하겠다는 메시지와 약속을 분명히 주는 그런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누리당 독점에서 탈피한 대구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남북권 신공항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